이번 영상은 다이소 팁으로 콘팁과 카누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저희 딸이 저를 그린 모습이에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네, 접니다. 네. 네. 이제 먼저 간단하게 네. 이 팁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 가면 1,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고요. 네. 네일글루도 두 종류가 있어요. 2,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가 있고 저는 이제 작은 걸로. 왜냐면 2,000원짜리 사놔도 금방 또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1,000원짜리 구입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젤 타입 글루도 1,000원이면 구입하더라고요. 2,000원인가 1,000원인가 헷갈리네. 네, 그렇게 구입하셔서 쓰시면 되고 먼저 팁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샵에서 쓰는 팁은 0번부터 9번까지 10번까지 팁이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다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네. 종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네. 0번부터 11번까지 있겠네요. 이렇게 번호가 다 있어서 사이즈별로 선택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사이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는 6가지로만 되어 있거든요. 0번, 3번, 4번, 5번, 네, 6번, 8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충 본인 손톱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부족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사이즈가 보면 이렇게 손톱이 남거든요. 이런 건 안 되고요. 딱 손톱의 양 사이드 맞는 사이즈를 구하시는 게 좋고 새끼손톱은 저는 이게 좀 안 맞아요. 이 8번이 안 맞고 6번은 좀 커요. 그런데 6번을 차라리 갈아서 옆 사이드를 갈아가지고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손톱보단 큰 사이즈를 갈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누팁하고 콘팁을 알려드리려고 한 이유가 구독자님이 팁이 너무 비싸서 다이소 팁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능하죠. 저희들 학원 다닐 때 예전에 배울 때 또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트 팁이 없기 때문에 아트 팁은 팁을 한 네다섯 개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3번하고 이렇게 띄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팁이다 보니까 끝이 이렇게 좀 지저분해요. 먼저 이걸 갈아주시고 자 재료를 준비를 하면요. 일단 카누팁 사이즈는 카누팁은 사이즈가 이 일반 팁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요 정도 끝이 살짝 차이가 나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팁을 뭐 이 상태에서 카누팁 모양으로 다듬으셔도 되고 난 조금 더 긴 카누팁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절반 정도 붙여서 카누팁 사이즈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를 하면 네 카누팁 사이즈가 나오겠죠? 요 정도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콘팁 우리가 이제 아트팁으로 많이 쓰는데 이 콘팁 사이즈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세 개를 붙여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붙여야 이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또 그렇게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단 쉽게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젤본드하고 브러쉬 타입하고 제 두 가지를 쓰는 이유가 흘러내리지 않으면서도 약간 두께감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팁을 붙이시기 전에 먼저 이 표면이 매끈거리니까 이 부분을 먼저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료가 이렇게 먼저 갈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붙이는 거하고 세 개 붙이는 걸 동시에 붙일게요.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거든요. 젤 본드를 가지고 살짝 위에다 그냥 대충 톡톡 발라놓으세요.
갈라놓으신 다음에 브러쉬 타입으로, 네, 이 브러쉬 타입이나 이 젤 타입이나 똑같은 본드이기 때문에 뭐 젤 본드를 발라놓고 브러쉬로 이렇게 펴발랐다고 해서 굳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시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브러쉬 타입으로 하면 좀 얇은 느낌이 있어서 젤 본드하고 같이 제가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 절반 정도 부쩍 이제 발랐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붙이시고,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세 개 붙이는 거 할게요. 마찬가지 젤본드를 바르시고, 붙이는 시간은 사실 열 손가락에 뭐 1분씩 해갖고 10분? 15분이면 다 붙이시겠죠. 이렇게 붙이는 거는. 네. 붙이고 나서 이제 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뭐 내 손톱을 길게 예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서 기포가 차지 않게 붙여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본드 발라주시고, 그리고 다시 브러쉬 타입으로 위에 펴발라서 공간 확보해 주시죠. 이때 중요한 건요, 그 1번과 2번을 붙였잖아요. 1번과 2번을 붙였는데 3번을 붙이실 때 1, 2번이 붙은 이 위에까지 붙이시면 두께감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딱 붙여주세요. 네, 밑으로 2번에다가만 붙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붙였죠. 그리고 나면 이 뒤집어 보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턱이 져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1번, 2번을 붙였으니까 여기 턱이 지죠. 이 턱진 부분을 이게 아무리 손톱을 이렇게 붙였다 하더라도 여기 부분이 걸리면 좀 짜증이 나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젤본드를 이용해서 밑에 턱을, 왜냐면 브러쉬 본드만 사용하면 두께감을 빨리 없앨 수가 없어서 젤본드하고 브러쉬 타입을 동시에 이용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턱진 부분을 좀 메꿔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메꿔주시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 메꿔주시는데, 이렇게 바르고 나서 네, 이렇게 하면은 턱진 부분이 많이 가려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글루가 빨리 마르지를 않아요. 마르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이렇게 붙여놓고 다른 일, 집안일 하다가 그냥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은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손으로 만지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렇게 불투명해져요. 이렇게 발랐는데 내가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면 탁해지죠, 색깔이. 탁해지니까 안 만지셔야 되거든요, 완전히 굳을 때까지. 그러는데 시간이 30분 이상을 둬야 되니까 충분히 그냥 내비뒀다가 작업하시는 게 좋고, 급하신 분들은 이 젤 바르지 마시고 그냥 예, 위에만 붙인 상태에서 작업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이소에 그 드릴이 있으니까, 핸드 드릴이 있으니까 요 턱진 부분만 살짝 턱을 없애시는 것도 괜찮고요. 화일 그 철물점에 가면 천사포가 팔아요. 천사포. 천사포를 찢을 수가 있거든요. 천사포는. 천사포를 찢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시는 그런 방법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저는 좀 시간을, 텀을 둬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30분 기다렸다가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네, 30분 안 됐고요. 한 17분 정도 됐어요. 제가 공기청정기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위에 이제 선풍기처럼 나오니까 건조가 빨리 됐어요. 자, 일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먼저
카누 팁이나 콘팁 모양으로 잘라주셔야 되겠죠? 라운드 클리퍼 갖고는 조금 어려워요. 일자 클리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사이즈가 큰 거니까 영어니까 보시면 이 카누 팁하고 콘팁 이 지금 두 개를 연결한 팁은 약간 이 라운드 밑으로 매부리 손톱처럼 약간 구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길이감을 조금 줄이면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나올 것 같아요. 또 저희 어떤 손님은 이렇게 이게 굴곡진 손톱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갈아보겠습니다. 옆에 사이드 모양 똑같이 갈아주시고요. 아, 힘이 좋아야 돼요. 갈 때는 힘이 좋아야지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 힘이 약하신 분들은 드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이 좀 있으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파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 이때 이 위에 턱 부분, 이 부분을 갈아주셔야 되거든요. 길이 연장을 하셔가지고 뭐 이 팁만 손톱에 자연네일처럼 붙이실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위에 컬러가 들어가니까요. 턱만 없애시면 될 것 같아요. 젤을 작업을 하려고 해도 어쨌든 매끈하면 젤이 밀착력이 떨어지니까 매니큐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갈아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자연네일 가는 화일로 작업하고 있고 지금 원래는 이게 인조 팁이기 때문에 100에서 180그립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편하게 좀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뭐 비싸게 팁을 사가지고 하시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좀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보면 몸이 힘들고 그렇지만 뭐 다 재미 아니겠어요? 예, 네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 예, 재미로 좋아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톱에 붙이시면 대부분 이게 딱 반듯한 손톱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톱 팁에 맞추시면서 사이드 어느 정도 갈아야 되는지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갈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1차적으로 갈았는데요. 갈고 보니까 카누팁하고 비슷한 사이즈가 나왔나요? 이렇게 훨씬 더 길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제 손이 지금 가루가 많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샌딩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샌딩 작업을 버퍼를 이용해서 한번 사포, 고운 사포로 쉽게 네, 샌딩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 이 위에 이제 컬러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 이게 콘팁하고 카누팁하고 사이즈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개짜리 또 갈아보도록 할게요. 콘팁 사이즈하고 맞춰서 한다고 한 네, 3개 사이즈를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 커브가 훨씬 더 심하죠. 네. 저희들이 아트팁이 원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사이즈로 이 길게 그래서 여기다가 아트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연장 해가지고 뭐 대회 나갈 때 아트도 하고 하는데 요거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갈 때, 네,
콘팁 사이즈로 커팅부터 해줘야 되겠죠? 자, 일자 클리퍼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운드 가지고 하면 이 커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일단 모양을 잘랐습니다. 파일링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일단 사이드를 예, 굴렸죠. 굴렸고 여기 보시면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숫자를 정중앙으로 일자로 놨을 때 포인트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옆으로 나가면 이 똑같은 모양이 안 나와요. 아몬드 모양이.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가운데 대칭으로 놓고 양쪽이 대칭이 맞게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 사이드 했으면 위에 턱을 갈아야 되겠죠? 예, 턱진 부분이 두 군데니까 갈고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콘팁하고 길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콘팁도 굉장히 길고 예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작업을 했잖아요. 자, 저희들이 만들면 이렇게 더 긴 사이즈로 가능하다는 거죠. 작업이 비교되시나요? 네. 그리고 손톱에 붙이면 의외로 예뻐요. 이렇게 옆에서 봐도 자연스러운 C커브가 연출되기 때문에 네, 그 영화 옛날에 그 중국 영화에 보면 이렇게 긴 손톱을 하고 나오는 네, 물론 뭐 귀신 역할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팁 작업을 이렇게 자유롭게 개성시대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작업하실 수가 있는 거죠. 더 길게도 물론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톱은 원래 길면 길수록 꼬부라지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요. 그게 정상적인 손톱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손톱처럼 보일 수 있겠죠. 이 팁을 이용해서 네, 원하는 아트를 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콘팁과 카노팁을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네, 보여드렸어요.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은 개성시대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서 쓰시면 나중에 더 보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 팁 만든 거에다가 아트를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